맛있는 음식이 왔어요. 우와! 사각사각 나뭇잎, 시라! 아삭한 열매, 고소한 곤충, 시라! 나뭇잎, 열매, 곤충. 지나지나 배고파. 아기 공룡의 먹이 찾기. 며칠 동안 공룡 숲에 큰 비가 내렸어요. 얘들아, 어서 나와. 드디어 해가 떴어. 우리 공룡 숲이 엉망이 됐어. 이걸 다 언제 치우지? 야!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아기 공룡이에요. 귀엽다. 귀엽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어, 불쌍해라. 쾅! 쾅! 배고파. 배가 고프다고? 쾅! 저런, 우리가 먹을 걸 구해주자. 우리가? 그래, 그러지 뭐. 무섭게 생겼는데 괜찮을까? 아기 공룡아, 여기 맛있는 열매를 구해왔어. 아, 이 열매를 한번 맛보면 반해버릴걸. 왜 안 먹어? 어서 먹어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따왔는데. 에이, 고생하고 따갖고 왔구만. 먹지도 않고. 그럼 내가 구해온 곤충을 먹어볼래? 영양 듬뿍,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아, 고소해. 한 번만 먹어봐. 나처럼 골고루 먹어야지. 내가 음식을 가져왔어. 자, 사각사각 맛난 나뭇잎이야. 어때? 정말 맛있겠지? 왜 안 먹지? 우리가 가져온 열매랑 곤충도 안 먹었어. 육식 공룡에게는 육식 공룡에 맞는 먹이를 줘야지. 어? 척척 박사, 트로우돈 할아버지! 눈 위에 돌기, 뾰족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 힘있는 꼬리. 이 공룡은 그 유명한 네? 알로사우루스라고요? 틀림없어. 저 아기는 육식 공룡 알로사우루스야.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정말 먹는다. 알로사우루스라면 빨리 우리 마을에서 내보내야 해. 아기 공룡이라 그리 위험하진 않을 게다. 그래, 다리까지 다쳤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 그러다 엄마 알로사우루스가 찾으러 오면 어쩌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여기가 알로사우루스 숲이야? 으스스하다. 여기에 두고 이제 그만 가자. 아기 알로야, 여기 있으면 엄마가 올 거야. 너 나중에 커서 우리 잊으면 안 돼? 나는 오르니토 미무스야. 그리고 그만 그만, 이제 얼른 가자. 아기 알로야, 안녕. 착한 공룡 친구들, 아기 알로사우루스를 유리 속에 데려다주고 돌아섰어요. 아기 알로사우루스야, 무럭무럭 잘 자라렴. 사주를 닮은 공룡, 오르니토 미무스. 단단한 머리뼈, 스테고 케라스.
머리에 긴 볕 파라사울로로프스, 똑똑한 공룡 트로우돈, 무서운 사냥꾼 알로사우루스. 나는 최고 사냥왕 티라노사우루스. 나카로운 이빨, 라세 두 다리. 내가 나타나면 모두 도망쳐. 으아! 사냥왕 티렉스. 티라노의 사냥일기. 으아! 오늘은 뭘 먹을까? 무서운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라? 나보다 훨씬 큰 녀석이네. 그래도 난 티라노사우루스니까. 크아! 너 참 맛있겠다. 뭐,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거야? 난 아파토사우루스야. 몸집도 크고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긴 저 튼실한 다리에 밟히거나 힘센 꼬리에 채인다면 안 돼. 어서 먹던 거 먹어. 난 이만 바빠서 가볼게. 사냥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기 머리가 작은 공룡이 있네. 저놈을 먹어야겠어. 어이, 깜짝이야.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 으아! 내 머리! 나 안킬로사우루스의 꼬리 공격이 어때? 한 번 더 맞아 볼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싫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냥이 어렵지? 아 배고파. 지금부터 눈에 띄는 건 다 먹어버릴 테야. 새로운 사냥감이다. 아니지, 이번엔 살금살금. 무딘 녀석이군. 내가 온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이빨 다 부러졌다. 채, 내가 그리 쉽게 잡아먹힐 줄 알고? 난 강철처럼 단단한 등을 가진 에드몬톤이야라고.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도 내 등을 뚫지는 못해. 아니 뭐 저런 단단한 놈이 있어. 내 이빨 어떡해. 오늘 왜 이리 사냥이 안 되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파. 얼큰이 작고 귀여운 공룡일세. 만나겠다. 아! 티라노사우루스다! 힙실로포도 챙겨! 저기 작은 구멍까지만! 잡히면 안 돼! 살았다! 야 나와. 비겁하게 숨다니 나와. 나가면 잡아먹힐 텐데 내가 왜 나가. 나 같은 작은 공룡은 너랑 싸울 무기도 없으니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꼭 먹고 말 거야. 배고파서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갈 기운도 없어. 나 진짜 사냥꾼 맞아? 불쌍한 티라노사우루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북극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덩치 큰 초식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꼬리뼈 뭉치, 안킬로사우루스, 갑옷 공룡, 에드몬토니아, 귀여운 날쌘돌이, 힙실로포돈. 아기 공룡이 알에서 막 깨어났어요. 이게 왜 안 벗겨져 있지? 엄마!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알 껍질을 뒤집어 쓴 아기 공룡은 엄마를 찾아 조심조심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도 나처럼 앞다리가 짧고 두 발로 걷겠지? 엄마! 아이고, 미안 미안. 괜찮아요. 혹시 두 발로 걷는 공룡인가요? 네 발로 걸을 때도 있지만 두 발로 다닐 때가 더 많아. 정말이야? 저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요. 앞다리도 똑같이 짧잖아요. 혹시 엄마? 아니, 난 이구아노돈이야. 넌 누구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이구아노돈은 아기 공룡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려도 무섭게 생겼어. 저리 가! 잠깐만요! 제가 누군데요? 난 무섭게 생겼구나. 그럼 우리 엄마도 무섭게 생겼겠지? 저기 올라가서 엄마를 찾아봐야겠다. 엄마야! 바위가 움직여!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내 등에서 내려와 줄래? 죄송해요. 내 골판을 잡고 조심해서 내려오렴.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내가 생긴 건 좀 무섭지만 마음은 아주 착하지. 무섭게 생겼다고요? 저도 무섭게 생겼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나도 크면 등에 골판이 생길까요? 아니야. 우리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골판이 있단다. 그럼 전 엄마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그래, 꼭 엄마를 만나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공룡인데 누구더라? 안녕, 아기 공룡. 굉장히 크시네요. 목도 아주 길지. 그럼 우리 엄마 안 보이세요? 너희 엄마? 넌
네 엄마가 널 찾으러 오나 보다. 그러니 공룡들이 이리 도망을 치지. 아, 진짜요? 우리 엄마가 누군데요? 너희 엄마는 바로 무시무시한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란다. 티라노사우루스요? 그래, 자 이제 어서 엄마에게 가보려. 아기 공룡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날카로운 이빨, 튼튼한 뒷다리, 짧은 앞발. 어때요? 닮았나요? 복근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평평한 이빨, 이구아노돈. 골판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거대한 공룡, 디플로도쿠스. 달리는 공룡 달리기 대회. 오늘은 공룡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진행을 맡은 프테라 노돈입니다. 지금 출발선에는 작년 우승자 갈리미무스가 보입니다. 그 옆에 안킬로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보이는군요. 안킬로사우루스, 너도 경기에 나온 거야? 짧은 다리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겠다. 느림보야. 뭐? 느림보? 내가 이기면 다신 날 놀리지 마. 날 이긴다고? 나 갈리미무스인데? 이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면 너희들은 상대가 안 돼. 난 가장 빠른 공룡 갈리미무스라고. 아, 아야야. 어? 우와, 넌 몸집이 굉장하구나. 그렇게 무거운데 뛸 순 있니? 난 뛰지 않아도 성큼성큼 빨리 갈 수 있어. 에휴, 조금 걸었더니 그새 또 배가 고프네.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프지? 자, 자, 선수들 조용! 출발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 갈리미무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막상 막하군요. 생각보다 빠른데?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좋아하는 열매 냄새잖아. 조금만 먹고 뛰어가야지.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 시합 도중에 어딜 가는 거죠? 빠져주면 나야 고맙지. 안킬로사우루스는 보이지도 않으니 승부가 쉽게 끝나겠어. 더워. 나도 좀 쉬었다 갈까? 좀 졸리네. 갈리미무스 선수, 경기하다 낮잠을 자면 어떡해요? 아, 못 말려. 그럼 저는 안킬로사우루스가 어디쯤 오는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출발은 한 번이지 원.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포기? 난 절대 포기 안 해. 튼튼한 다리로 쉬지 않고 힘내서 갈 거야. 난 포기를 모르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저는 다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나무 한 그루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군요. 이제 그만 먹고 어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만! 그만! 나! 저기 안킬로사우루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영재! 영재!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대단합니다! 안킬로! 안킬로! 파이팅!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입니다! 야호! 내가 이겼어! 내가 1등이라고!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올해 공룡 달리기 대회 우승입니다! 뭐라고? 아니, 말도 안 돼! 달림이 무스! 이래도 날 놀릴 거야? 아, 내가 졌어. 어,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난킬로사우루스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계를 마칩니다. 아차,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는 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맛있다. 닭을 닮은 공룡, 달리미 무스. 갑옷 입은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목이 긴 먹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긴 주둥이를 가진 익룡, 프테라노던.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친구들이 모두 날 놀리지. 내 얼굴에 삐뚤빼뚤 뿌리 세 개, 뿌라 모두 사라져주렴.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정말 멋져. 얘들아, 놀자! 얘들아, 놀자! 푸시타코사우루스,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쟁이! 따라쟁이! 장난꾸러기 푸시타코사우루스예요. 앵무새처럼 생긴 부리가 있어 앵무새 도마뱀으로 불려요. 안녕, 얘들아! 안녕, 마이아사우라! 오늘은 뭐하고 놀까? 공룡 이름 맞추기 어때? 내가 특징을 설명할 테니까 너희가 이름을 맞춰봐. 좋아, 공룡 이름 맞추기라면 자신 있어. 날 이기기는 힘들걸. 좋아, 그럼 시작한다. 한나단 이마 붙이기와 바퀴 케팔로사우루스. 달걀 닮은 빠른 공룡 누구지? 미무스, 미무스, 달리미무스. 모두들 잘 맞추는데? 이건 쉽지 않을걸. 얼굴에 뿌리 세 개 못생긴 공룡. 얼굴이 뿌리 세 개? 아하! 뿌리 세 개 트리케라톱스! 저런, 트리케라톱스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말았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쓸모없는 이 뿔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얘야, 왜 그러니? 모두들 이 뿔 때문에 나를 싫어해요. 이 뿔은 왜 있는 거죠? 뿔은 우리를 지켜준단다. 육식 공룡도 이 뿔은 무서워하잖니. 그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너의 예쁜 마음을 알게 될걸? 정말 그럴까요? 그럼! 트리케라톱스는 용기를 내어 다시 친구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빨리 새롭게 나타나! 어서 도망가자! 그렇게는 안 될 걸!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너희들을 찍어버릴 거야! 엄마야! 내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
넌 뭐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우리를 막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트리케라톱스! 오늘 사냥은 안 되겠어. 그냥 가자. 세상에, 용감한 트리케라톱스가 벨로키라토르 무리를 물리쳤어요. 다신 우리 마을에 오지 마. 또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네 뿔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 난 네 뿔이 이렇게 멋진 걸 알고 있었어. 아까는 못생긴 공룡이라더니. 쉿! 너도 그랬잖아. 내가 언제? 오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놀려서 미안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응, 이 뿔로 너희들을 도울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용감한 트리케라톱스, 앞으로도 친구들을 잘 부탁해. 얼굴에 뿔이 세 개, 트리케라톱스. 귀여운 날쌘돌이 힙실로포던. 앵무새를 닮은 공룡 푸시타코사우루스. 오리주둥이 공룡 마이아사우라. 날쌘 도둑 벨로키라토르.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오늘도 열심히 박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꺼운 머리뼈, 툭 튀어나온 이마, 박키님의 울트라 파워 박치기! 이야! 우와! 솔방울비는 언제 봐도 멋져. 박키, 박치기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 아, 그래? 네가 솔방울피를 좋아하니까. 우와, 대단한 실력인데? 어? 안녕, 난 파쿠라고 해. 화산 폭발을 피해서 이 마을로 이사 왔어. 아, 파쿠, 만나서 반가워. 난 파케라고 해. 얘는 우리 마을 박치기 대장 파키. 역시 박치기 대장답다.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봐. 여긴 박치기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곳이야. 저 녀석, 머리뼈가 나보다 두꺼워 보여. 슈퍼 울트라 파쿠 박치기! 빠숑! 자! 뭐야, 저 녀석은? 우와! 파쿠, 대단하다. 파키보다 더 센 것 같아. 너희한테 잘 보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 아까 파키는 가볍게 부딪혀본 거잖아. 어, 맞아! 사실 나도 온 힘을 다했던 건데. 파키, 그럼 이번엔 네 진짜 실력을 보여줘. 그래, 그러지 뭐. 어쩌지, 파쿠보다 못하면 박해가 실망할 텐데. 뭐야, 이게 온 힘을 다한 거야? 파키, 실망이야. 파쿠, 그러지 말고 우리 1대1 대결을 하는 게 어때?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왜, 질까봐 겁나? 생각보다 겁쟁이잖아. 뭐라고? 겁쟁이? 그래, 좋아해. 대신 후회하지 마. 마침내 둘은 박치기 대결을 시작했어요.
앞에 포기하고 싶으냐? 지금 말해! 누가 이 소리? 이 덤벼! 둘 다 이제 진짜 그만해! 무슨 소리야! 오늘 반드시 승부를 볼 거라고! 어! 위험해! 파키! 파쿠, 괜찮아? 괜찮아. 너, 날 구해준 거야? 친구가 위험할 때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파쿠. 나 너희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때? 우린 이미 친구야. 그렇지, 파키? 응. 파쿠,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매일 박치기 연습 같이 하자. 좋아.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공룡들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죠? 사랑한 마이아 사우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요. 엄마 마이아 사우라들이 함께 모여 아기 공룡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유, 내가 깜빡 졸았네. 마야 엄마, 어제도 제대로 못 잤지? 아기 나올 때가 되어서 지켜보느라고. 엄마! 엄마! 배고파요! 우리 마야 배고프지? 어제 따온 나뭇잎은 다 먹었나? 엄마! 제가 먹을 걸 구해올게요! 그건 안 돼! 공룡숲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니? 그럼 그럼! 아기 공룡 혼자는 위험하다고! 맞아! 얼마나 위험한데! 숲에 가는 건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마야 엄마, 내가 애들 봐줄 테니 얼른 숲에 다녀와! 고마워! 마야, 알을 잘 보고 있으렴! 네, 엄마! 아휴, 마이 엄마! 마이유가 또 숲으로 가는 것 같아! 얼른 따라가 봐! 이거 야단났네! 마야, 아줌마가 얼른 가서 마이유 데리고 올게! 잠깐 혼자 좀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아, 심심해! 넌 언제 나올 참이야? 어? 이거 재밌는데? 아, 알 깨고 빨리 나오렴! 안 돼! 알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빨리 찾으러 가야겠어! 마야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아! 난 무섭지 않아! 마야, 괜찮니? 그런데 알은? 네? 설마 누가 알을 훔쳐간 거야? 그게... 네... 저런, 마야가 네라고 대답해버렸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혹시 머리에 벼이 달렸니? 주둥이가 짧고 발가락은 갈고리처럼 생기고? 오비라토르가 틀림없어! 이 알도둑! 마야,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가서 알을 찾아오마! 안 돼요! 위험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어서!
계속 찾아야 해.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알이. 알?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마야네 알 맞지? 어, 맞아. 어디서 알을 찾았어? 내가 잠깐 마이유 찾으러 숲에 갔는데 알이 굴러오는 거야. 딱 보니 마야네 알이더라고. 오비랍토르가 훔쳐갔다는 알이 숲에? 뭐? 오비랍토르? 사실은 그냥 알을 굴렸는데 숲속으로 대구 잘못했어요, 엄마. 울음뚝. 아무 일 없으니 됐다. 마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숲에 들어가면 안 돼? 거짓말도 절대 안 되고.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사랑해, 우리 예쁜 아가들. 착한 엄마 공룡 마이아사우라 가족. 아주 행복해 보이죠? 착한 엄마 공룡 마이아사우라. 맡긴 채 왼쪽으로 슝 오른쪽으로 슝슝 하늘을 다닌 멋쟁이 인형 프테라노돈이라네. 프테라노돈은 수다쟁이. 안녕, 난 물고기 사냥꾼 프테라노돈이야. 하늘을 멋지게 날며 사냥하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슝슝 하늘을 날다가 물고기를 휙 낚아채는 거야. 푸테라, 수다만 떨다 사냥은 언제 할래? 자고로 사냥이라는 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시끄러워 좀. 나 먼저 간다. 푸테라님 출발! 푸테라노도는 커다란 날개를 쭉 펴고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슝! 나만큼 잘 날아다니는 공룡도 없을걸? 고! 푸테라! 괜찮아? 조심해야지! 우리 날개는 얇아서 한번 찢어지면 다시 날 수도 없는 거 몰라?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우, 잔소리쟁이 시끄러워 죽겠네! 어허! 사냥감 발견! 멋지게 성공! 어? 저기 또 있다! 푸테라노돈이 연이어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네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물고기 사냥을 하는 공룡이 또 있어요. 무거운 발톱! 갈고리 발톱! 내 이름은 바리오닉스! 앙!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휙! 나는야 최고 사냥왕! 으하하하! 내 발톱! 푸테라노돈은 부리주머니 가득 물고기를 담고 나무 위에 앉았어요. 어? 푸테라네? 사냥에 성공해서 좋겠다. 나는 사냥도 못하고... 배고파... 하, 이제 먹어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푸테라한테 한 마리만 달라면 안 주겠지? 하하, 바로 그거야. 푸테라, 안녕. 어, 바리오닉스구나. 안녕. 넌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 사냥을 잘해?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는데 말이야. 난텐 이 긴 부리가 있으니까. 잠깐! 그러니까
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면서? 다들 네 칭찬을 하더라. 나도 듣고 싶어. 어? 내 칭찬을 한다고? 그럼 딱 하나만 해줄게. 너 티라노사우루스끼리 싸우는 거 본 적 없지? 난 봤어. 두 마리가 서로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입이 이따만한 거야. 맙소사. 우와, 재미있다 불테라. 그런데 네 입도 정말 크구나. 내 입이 좀 크긴 하지. 한번 크게 벌려봐. 야! 우와, 크다. 조금만 더 크게 벌려봐. 야!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커. 불테라, 물고기 아주 잘 먹었어. 너 듣던 대로 정말 수다쟁이구나. 안녕. 바리오닉스. 내 물고기. 불쌍한 우리 푸테라노돈, 배가 고파서 어쩌지요? 구독!